파다신과 어종인 블랙 테트라의 학명은 짐노코리미스 테르네치입니다. 치마를 입은 것 같은 독특한 외모 때문인지 해외에서는 블랙 스커트 테트라 혹은 검은 과부 페트라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블랙 테트라의 주 서식지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지이고 넓은 범위에서 발견됩니다. 채집 지역마다 외형의 차이는 없으나 유혹에 지냈던 강렬한 검은색은 성장하면서 차츰 옅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염료를 주입한 컬러 페트라라는 이름으로도 수입이 되고 있지만 색상이 유지되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블랙 테트라는 99.9% 이상이 국내 양식장에서 인공 번식된 개체들입니다. 파라신과 어종 중에서도 번식이 쉬운 편이며 치어들의 탈락률도 낮아 항상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조 내에서 자연 번식이 되곤 합니다. 별도의 치어 사료를 공급하지 않아도 운영이 오래된 수조라면 치어들이 생존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주로 수류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서식하며 다양한 종류의 수초들과 나무뿌리, 잎사귀 등이 얽혀있는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적절한 수류를 만들어주면 수류가 약해지는 구간에서 톡톡 튀며 약한 수류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형종이고 주로 수조의 중 상층에서 머물며 헤엄칩니다. 수명은 약 2년에서 3년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 테트라의 최대 크기는 6cm 내외입니다. 성어급에서도 암수 구분은 쉽지 않으나 보통은 뱃벌의 크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은 종은 아니지만 소형종 중에서 최대 크기가 크고 성격이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최소 두자 소폭 이상의 어항이 좋습니다. 좁은 환경일수록 더욱 거칠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저온에서도 사육이 가능한 종으로 보통 20도 이상에서 26도 내외의 온도를 선호하며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의 사육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야생 개체의 경우 약산성 중성 수질에서 서식하나 인공 번식 개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잠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온순하고 은은한 색감을 가졌기 때문에 화려한 물고기나 수수한 물고기 모두에게 잘 어울립니다. 단, 난태생과 어종인 부피나 플래티의 치어는 잡아먹기 때문에 번식을 고려한다면 합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크리벤시스, 아미네지 등의 소형 시클리드와의 합사도 안정적입니다. 간혹 지느러미를 건드리는 핀니퍼의 성질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합사에 주의가 필요하나 대개 엔젤피쉬와 사육시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블랙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니몰로 TV